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민경호 위원을 정치를 바로 세워줄 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누구보다 견고한 기득권층으로 변해버린 운동권의 특권정치 청산에 앞장서 주실 분입니다. 하지만 노인비하와 일본 제국주의 옹호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한 데 이어 과거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모욕한 사실까지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이태원 참사 그 유가족들이 막무가내로 계기잖아요. 전장현 이것도 막무가내로 계기지 않습니까? 이것도 다양성이라고 인정해야 되냐 말이에요. 민 위원은 결국 과거 발언에 대한 논란 때문에 비대위 출발에 누를 끼치고 싶지 않다며 출범 하루 만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중히 사과하며 반성한 데 이어 사퇴로 책임을 졌다고 했지만 당내에서조차 검증을 소홀히 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결혼과 출산의 주된 결정권자는 남자라거나 전쟁해지면 집단 성폭행이 벌어질 거라는 글을 쓴 박은식 비대위원에 대해서도 특정 수요에 맞춰서 활동하는 유튜버다, 걱정된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다만 박 위원의 경우 발언의 맥락을 봐달라며 개인적인 입장 표명이 있을지는 두고 봐달라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인사 실패라는 말도 아깝다며 일부러 이렇게 모으기도 어렵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장관 시절엔 자료만 수집한다며 인사 참사 책임을 회피하더니 이제 누구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울 겁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아무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신년사를 통해 국민의 비판을 경청하며 즉시 반응하고 바꿔나가겠다면서 국민의힘부터 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오늘 첫 회의를 앞두고 임명장을 받은 민경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비대위원 지명과 동시에 불거졌던 노인비하 논란에 거듭 사과했습니다. 과거 신중치 못했던 표현을 했던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운동권 특권 정치를 청산하는 데 앞장서실 분이라는 소개 외에 별다른 말은 보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 의원의 과거 언행은 연일 구설에 오르고 있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일제강점기를 다룬 영화를 놓고 제국주의를 옹호하는 듯한 말을 한 겁니다. 제국의 청년들이 이제 해외 식민지를 개척하잖아요. 상당히 그 정예 일꾼들이 가요. 일본의 청년들이 그랬을 거죠. 독립운동을 다룬 모든 영화들에서 일본 청년들이 조선인들의 해방투쟁에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나오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고 했습니다. 임진왜란 이후에 한반도나 대륙이나 이런 것들을 경영하려는 거대한 구상을 생각하면서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진출했던 건 있는데. 지난해 9월 MBC 앞에서 열린 보수단체 집회에선 지나가던 한 시민과 욕설을 주고받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돈 하나 줘봐. 내 감옥 간다. 저 한동훈 위원장을 비롯한 당직자들과 3시간 동안 따로 비공개 회의를 열기도 했습니다. 식민지 근대화론에 찬성하시는 입장이십니까? 아이고. 그동안 언급에 대해서 좀 반성하고 계신지도 알고 싶습니다. 결혼과 출산의 주된 결정권자는 남자라는 글을 SNS에 올려 논란을 불렀던 호남 대한포럼 대표 박은식 비대위원의 다른 게시물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박 위원은 병역 혜택 강화 등을 주장하는 과거 SNS 글에서 전쟁해지면 집단 성폭행이 벌어질 거란 과격한 표현으로 페미니즘을 비하한 사실이 알려지자 계정을 폐쇄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비대위원으로 지명한 민경우 수학연구소장. 지난 10월 한 토론회에서 노인비하 발언을 했다 걷어들였던 일이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최대의 비극은 노인네들이 너무 오래 산다는 겁니다. 빨리빨리 들어가셔야. 논란이 확산되자 민 지명자는 586 운동권을 비판하던 중 젊은 세대의 역할론을 강조하다 나온 실수였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대한노인회는 비대위원직 즉각 사퇴와 한동훈 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또 다른 비대위원 지명자인 박은식 호남대한포럼 대표는 과거 페이스북에 정부의 저출산 정책을 지적하며 결혼과 출산의 주된 결정권자는 남자라는 글을 올렸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민주당은 박 지명자가 이승만 복권을 주장한 적도 있다면서 망언 제조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전체적인 비대위 구성에 대해서도 야당 탄압을 주도할 극우 논객만 찾았다며 혁신도 국민도 없는 극우 위원회일 뿐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비판하면 극우 프레임을 씌우냐고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정치개혁의 아이콘으로 등장한 한동훈 위원장의 비대위 체제가 두려워 트집부터 잡는 것입니까? 국민의힘은 내일 당원대표자 회의를 열어 비대위원 10명을 추인할 예정입니다.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등 당연직 2명을 뺀 임명직 비대위원 8명 가운데 현역 정치인은 김혜지 의원이 유일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직 출신들로 구성됐고 평균 나이는 44세, 역대 최연소 지도부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